매니저 형들은 그쵸 우리보다 늦게 자고 차 이동할 때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. 저 솔직히 사실 인정하고 싶은 건 운전하는 게 힘들잖아. 그쵸 운전할 때 못 자는데 그게 대박. 야 자는 뒤에 다 자는데 혼자 깨 있는 게 진짜 대박일 거야. 외로운 사람 진짜. 그래서 잠 못 자는 건 내가 잘 알아. 그래서 우리 매니저 형이 용 몇 번 하셨을 거야. 너무 심심해 혼자. 그래서 왜 이거 하시나 봐 혼자. 아 저희 노래 아, 노래 틀어놓고 자꾸 춤춰요. 근데 가끔 눈치도 봐. 가끔 눈치 봐. 깨있나 안 깨있나. 사실 깨 있었는데 좀 무방해 하실까봐 아는 척 했어 몇 번. 네. 형 저기 웨이브 알려 나중에 알려드리고 웨이브지요. 근데 그래서 이거 어쩌지? 형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? 형도 가져가고 싶다고요? 설마 역할 바꾸기 뭐 이런 건 아니죠? 저희 쇼크 안무가 어려워.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너한테 매일 그 늦잠 한번 잘 써서 너무 힘들어. 아니 근데 그래, 쉬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야? 그냥 한번 쉬고 싶다. 그럼 매니저 니들끼리 스케줄 가라. 니들끼리 알아서 샵 가서 알아서 머리 하고 알아서 큐시트 받고 알아서 마이크 챙기고 알아서 방송 녹화 알아서 방송하고 알아서 숙소 들어오고 알아서 밥 먹고 너 전부 다 너네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?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. 그치. 어?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더 스케줄 한번 매니저 형이 우리 딱 시켜줄 때 아.